커플세 말고 이제 솔로세를 내. 난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솔로세를 내도록 할 거야. 솔로들은 이제 돈 쓸 일도 별로 없으니 솔로세를 이제 수익의 47%를 세금으로 떼가도록 하겠다. 그러도록 하게. 이제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게임이고요. 미션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저희 국가는 더 강력한 에너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핵 발전소들을 다시 가동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도록 하게. 아 이거 그래서 이 네 개를 이제 유지를 해야 돼요. 한 도시에 격렬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도록. 심각한 역병이 저희 도시에 발병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치료해야 되냐? 봉쇄해야 되냐? 수치가 오르려면? 치료? 각각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력 시위에 이어 당신은 붙잡히고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당신의 몸이 거꾸로 매달립니다. 미션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 무슨 뜻이죠? 나와 내 동료들이 일으킨 일이래요. 지하수 오염으로 국가 일부의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저희가 뭐라도 해야 합니다. 그치? 그래. 인근 국가에 대사관을 지어야 합니다. 대사관 지어야지. 문명에서도 대사관이 존나 중요해. 좋은 의견일세. 인명의 전화에 의하면 각하의 목숨 위급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할까요? 당연하지. 각하 국고가 비어 빛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적국에게 팔렸으며 정부는 협작군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아 존나 어렵네 이거. 쉬울 줄 알았는데. 내 세상이 그렇게 길진 않는데 자꾸 깜빡하네. 국민들은 부유하고 정부는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이상해야 합니다. 올려. 세금은 무조건 올려야 돼. 두 배로 걷어. 서방 국가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최고의 공격은 공격이야. 공격한다. 전투 준비. 믿음직한 연구원들이 식물 실험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지? 후원해. 카카 여사님이 자꾸 저녁으로 캐비어를 요구하시면 저는 이미 캐비어를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캐비어 말고 달치아를 캐비어처럼 줘. 내가 그녀와 대화하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입니다. 비상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세금? 그래 그 뭐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 커플세. 어? 커플세 말고 이제 솔로세를 내. 난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솔로세를 내도록 할 거야. 솔로들은 이제 돈 쓸 일도 별로 없으니 솔로세를 이제 수익의 47%를 세금으로 떼가도록 하겠다. 그러도록 하게. 어? 이 효과는 계속 유지된대. 돈은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돈. 아예 돈이 다 줄어도 한번 파산 면할 수 있구나. 동방 국가들과 전쟁을 통해 포로들을 얻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 인구 올려야 돼요. 아 근데 우리 군사력이 너무 낮네. 자선단체로 위장한 몇몇 조직들이 불법 물질을 밀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의 국가들이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대는 더 이상 침입자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적군의 손에 들어간 엄마입니다. 당신은 나머지 장군들과 함께 처형됩니다. 북쪽 지방에서 죄수들이 탈옥했습니다. 북쪽 지방에서 그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 각하 인터넷에 각하를 조롱하는 그들이 난무합니다. 제재를 가하시겠습니까? 어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를 조롱한다여. 이 짐을 조롱한다여. 조치를 가하겠는가. 그치만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조치를 취해라. 몇몇 제약회사들이 동물 실험에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돼. 몇 명의 군인들이 갱단에게 무기를 밀수출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입할까요? 이러면 이제 전시에 이제 시민들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싸울 수 있어. 개입하지 마.
서방 국가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최고의 공격은 공격이야. 전투 준비! 저희 국가는 더 강력한 에너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핵 발전소들을 다시 가동시켜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핵 있어야 돼. 저희의 와인 컬렉션이 초라합니다. 컬렉션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뭐야? 국외 수출? 국산 장려해야지. 다 국산 써. 어? 석유도 국산으로 써. 식용유로 달리는 차를 만들란 말이야. 어? 알았어. 법을 고칩시다. 순찰을 늘리자고? 그래. 더 억압해. 사람들의 불만을 이주민에 돌리자. 그 책임을. 이 램지 장군이 아주 잘 알고 있구만. 어? 좋은 생각이세. 서방 국가로부터 새로운 꽃들을 수입하면 정원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근데 막 그런 거 하면 어떡해? 양귀비 같은 거? 양인들이 막 이상한 거 하면 어떡해? 끈아풀 같은데? 알았어, 해볼게, 일단. 무기에 더 많은 지원 당연히 좋지. 소도시의 방사능 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입할까요? 신경 쓰지 마. 아래 것들한테 신경 쓰지 마. 이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남은 이익으로? 아, 파산권 있지. 연구에 투자해. 연구실 중 한 개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하, 시민들을 도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난 이게 있으니까. 아, 그 아까 그 장군 쌍놈 새끼네 그거 진짜? 내 와인 훔쳐갔어. 왠지 그냥 가져가게 하면 군사력 올라갈 것 같아. 나 족밥으로 보고 그쵸? 나 뭔가 족밥 취급할 것 같은데? 세금을 인하하자고? 왜 내가 아래 것들을 신경 써야 하지? 우린 그 돈이 필요해. 안 돼, 세금 인하 안 돼. 우린 그 돈이 필요해. 군대를 약하고 군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군입대를 장려해. 당연하지. 맞는 말일세. 아, 이거 하면 인구 늘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징병제로 갑니다. 최근 자기장에 비정상적인 수치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뭔지는 뭐 아직 모릅니다. 연구해 보지 말 부여기에 외국 인체 실험을 허가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우수한 과학 실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체 실험은 안 돼. 정말 비인간적이군. 아, 이거 어렵다. 아니, 인체 실험. 그래, 나 그건 나쁜 거야. 외국들이 저희의 발명품과 특허들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여가생활을 위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호의가 계속되면은 안돼 안돼. 호의가 계속되면은 안돼. 아, 그래, 지원해주자. 아, 또 마음이 약해진다 님들. 어? 돈을 저축해두자고? 좋은 생각이야. 몇 명의 군인들이 갱단에게 무기를 밀수출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입할까요? 그래. 긴급상황이다. 도시공원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통제하는 거랑 시민들을 돕는 거랑 무슨 차이야? 아, 재산 피해냐 인명 피해냐. 불을 통제하지. 인구 저 다 차면 또 안 돼. 저희 기술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 그러도록 하게. 다음 달 훌륭한 미술 전시회가 열립니다. 같이 갈까요? 알리샤 홀 여사. 그래, 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사기업이 70헥타르의 땅을 벌목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어때서? 어디 정원사가 짐이 말하는데. 그들은 그 대신 돈을 지불하지. 그래. 한 범죄 집단이 몇몇 도시의 외딴 지역들을 서서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조치 취해야지. 어디, 아, 우리 병력이 없다, 님들. 징병제 빨리 다시 해야겠는데? 가정부 애나? 좋아. 어. 그러도록 해. 광신도들이 한 병원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10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오를까, 님들? 근데 뭐라도 두 달 깎일 것 같긴 해. 오른쪽이라고? 아, 와, 저 다친 거야. 각각 국민들은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먹일 빵조차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라는 실제로 했던 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하면 떨어지겠지? 안타깝게 시민들은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켜 당신의 거주지를 공격합니다. 아니, 농담이잖아, 농담. 어?
방방봐해야지. 내가 시민이라고 생각해보라고? 개빡쳐. 열받네.